아이 왜 이래? 어 듣나? 맞아 오늘도 방송하시나요? 오늘도 녹화죠. 그러면은 오늘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 해줘야 되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요? 한 번도 해보고 싶지. 왜 나도 안 하는 거야? 아, 이런 거 매일매일 해줘야 그래도 좀 하죠, 사람들이. 네. 아니, 님. 예, 그, 매일같이 그렇게, 아니, 좀 의욕을 내서 유튜브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볼거 아니에요. 의욕? 괜찮아. 님 애초에 많이 안 유튜브 봐. 뭐였죠? 뭐. 유튜브 님 유튜브 주소 뭐였죠? 오야 씨발. 빨리 들어와. 뭐그 상호작용 하는 거 눌러서 했더니 뭐 보스 나와서 갑자기 사우보보 보스 같은데. 네, 뭐 누르셨길래 보스가 나와요? 몰라 뭐 아이템 주길래 뭔가 했더니만. 이게 지금 우리 때에서 잡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바로 스타 오브 오브스야. 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뭐야? 5초만 기다려봐요. 아야. 아니 저 가둬놓고 하는 패턴이 악질이네. 스타 오브 오브스는 장비 좀 맞춰주면 합시다. 뭘 했던 거예요? 그 대화 나눠봐. 디스크 우클릭해서 스킬 선택하고 그. 그 이제 스킬 선택할 수 있죠. 아, 맞아. 눈깔 잡았었지. 아, 하나도 안 읽고 넘겨버렸다. 히트워드 디스크 요게 그거예요? 그거 쓰지 마. 생각보다 너무 세더라. 30% 보너스 데미지. 그럼 이제 뭐 잡을래? 킹슬라임? 그럴까요? 네, 지금 루비가 없죠. 아, 참네. 루비도 없어요? 저희 거지예요? 아니 이거 요거는 언제 또 먹었대? 요 히사시부 그거였어요. 저희 데저트 스커지 잡을 때 나왔어요. 요거 낚시꾼 달력. 야 테라리아다. 야. 박사님도 하실래요? 아 참고로 아니요. 목소리 녹화중이요. 전 그냥 롤드 체스나 하겠습니다. 빅타이드 끼면 됨? 응? 빅타이드 끼면 됨? 빅타이드보다 화석화보다 더 데미지 센거 같은데? 근데 세트 효과는 모르겠다. 아 뭐야 화석 가보시는 뭐 삐가삐가 뜨네 어차피 그럼 역시 바꿔놔야 되겠다. 방어력은 화석이 또 높아.
아니면 우리 헬스톤이나 캘까? 그럴 금이 있나요? 요거 아예 요거 말고 그 스틸이라 스틸로 곡괭이 만들면은 할 수 있어. 그 스틸이 63이야. 엑스파워. 저 하나 만들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애초에 스틸 구리하고 철괴 합치면 나오는 거라. 어려운 편이 아니야. 아니 뭐 날라붙은 게 없네. 그리고 아 박스. 네. 네. 옵시디안. 몽골타운과의 쿠션도 챙길 거면 챙기고. 옵시디언 스킨 하나밖에 없는데요. 응, 하나밖에 없어. 어차피 우리 그거 빨리 캐는 거 있잖아. 스펠렁커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스펠렁커 필요하려나? 응? 스펠렁커 필요하려나? 굳이? 헬스톤만 캐고 올 거잖아. 뭔가? 뭐 대 탐사할 거면 챙겨가고 안 되래. 이거 헬스톤 캘 수 있는 거 맞죠? 그 금곡갱이가 피그스파 50인데 헬스톤이랑 캘 수 있다는데? 캘 수 있는 거 아닐까? 저 레드팀 들어갈게요. 아. 바보. 실수할 수도 있지. 저 아래쪽에 내가 플랫폼 깔아놨으니까 조심해라. 네. 뭐 때문에 죽어? 저기 금이다. 어, 역시 달달한 걸 먹으니까 내가 활성화 같네. 어, 야, 안 깨진다. 아, 내가 빠르게 궁극 만들어서 올게. 스킨 안 만들 스킨 안 먹길 잘했다. 응. 오, 좋아요. 어, 근데 스틸 픽엑스도 갖고 있어. 그 픽엑스 파워 높아갖고 빨리 켜지니까. 응, 안 켜지는데? 뭐야, 켤 수 있다며? 아, 내가 잘못 알았네. 아, 옵시디언 필부션 날렸다. 헬스톤, 야, 헬스톤만 없다. 저희 그 크림테인이 데모나이트예요. 저희 우리 크림테인. 내 잡아야 돼. 크림테인 곡괭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얘네 이거 매직 스토리지는 그 업그레이드하면은 발판 기능 사라지는 거 보셨대요? 와, 안 고쳤을걸? 얘 왜 언제 고쳐요 그걸? 어부도 아닌 것 같아. 고칠 생각도 없나? 어부도 아닌 것 같아. 아예 차라리 애드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넣을까요 저희가? 그 링코드 짤 수 있어? 아니 뭐 못할 건 없죠? 한번 나중에 해봐. 매직 스토리지 그거 모드 까가지고 본 다음에 생각보다 엄청 막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은 저희 뇌나 잡으러 가자. 네. 이거 그냥 바꿨을 때 저거 아이템마다 다 그거 지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테라리아 모드를 하나도 안 만 한 번도 안 만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하나도 안 만들어. 여하튼 그런 거 아닐까? 아 근데 얘네 왜 파일런을 안 파냐?
나 스티피킥스를 어디다가 놨지? 창고에다가 박아놨구나. 파일론이야? 생각보다 낮은 거 아니야? 군대에서 안 파나 보네. 숲 좋아하는 애들만 모아놨는데 사람 수 사람 수가 많다고 뭐라 뭐라. 최대 4명이었던 걸로 기억한. 별 수 없지. 방 하나를 철거하는 수밖에. 땅굴 파일러는 살까요? 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거 사요. 네. 다 지워놓긴 했는데. 어, 피곤하다. 장인이 문제구나. 장인이 악질이에요. 잡장을 다른 데로 귀한 분이에게. 애들이 상인이 제일 쓰레기라고 하는데. 하긴 예로부터 천박한 직업이 상인이 됐어요. 얘도 왜 파일론 안 파냐? 파일론 해봐. 아 됐다. 힘쓴 지대가, 아. 힘쓴 지대가 너무 멀다, 진짜. 차라리 바다로 가는 게 더 빠르겠어. 오, 야, 정글 엄청 크지? 왜 이렇게 커? 정말 애, 맵, 맵이 좀 이상한데? 그래요? 오, 야, 마오가니 새길 수도 있어. 마오가니 새길 수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거 하면 한 8%파. 그 항상 정글 지하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가? 그, 어, 그거보다 그거 지상에 나왔지. 칼람시 때문에 추가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바닐라 쪽으로도 나오는 거 같긴 한데. 이게? 제가 루비 크롤러를 또 발견을 했거든요. 오 나이스. 뭐 왕관 만들어서 루비... 킹스를 좀 만들어봐요. 루비 두 개 나왔어요.
왕관 만들어서 행스를 좀 만들어봐. 왕관 그거 가야 돼요. 재단 가야 돼. 아무튼 킹스를 만들려면 재단을 까야지. 그게 그거지 뭐. 재단 가기 귀찮으면 저한테 텔포 탈래요? 이쪽에서 가는 게 그나마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왕관 만들고 나서. 짐은 좀 하고요. 아야, 아프다. 아, 세상 왜 이렇게 쓸데없는 광물 캐는 게 재밌지? 아, 참고로 무리하고 철도 쓸 때 많아요. 아, 그렇군요. 누가 봐도 많이 캐죠. 한 사람의 반응이요. 골드 크라운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플래티넘 크라운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그냥 제일 많은 걸로 만드세요. 둘 다 다섯 개씩 있는데요, 두 개가. 링 돌리는 대로 만. 골드 크라운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젤은 있죠, 님? 어? 젤은 있죠, 님? 젤이 없다고요? 아, 참. 젤 또 잡아야 돼요? 저도 없는데. 아, 제일 상자 있다, 상자. 많아? 네, 충분해요. 아, 나 크림슨 지대 하나쯤 나올 때도 했는데. 좋은 길에 크림슨 지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그거 아니에요? 어. 요거, 구멍이요. 이게 뭐야? 그냥 구멍 같은데? 장신구 하나 있을 텐데. 뭐 씨름어? 그 어? 그 뭐야 저거? 파티 그거 해주는 장신 파티 보너스 주는 장신구요. 이게 뭐야? 요 이런 거 있음. 어? 되게 좋은데? 10만 한 명당 위치 보너스. 님 장신구 칸 남아요? 네요? 아, 장신구 칸이 안 남아갖고 안 남은 척 죽고. 요거 오션 크레스트 빼면 되겠다. 방금 어디서 헬기 소리 나지 않았어? 나만 그렇게 들었나? 그 로프 설치하는 소리. 아씨, 테라리아 방송 켜놔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거였구나. 진짜 순간 놀래가지고 뭐지 기벌 하면서 이 아파트 왜 있지? 사실 전쟁 났을 하고 있었어. 아니 야, 저 야 뭐야 이거? 지나가는 소리. 야, 이쪽 그게 없어. 우연된 시대가 없는데? 어. 저기 바다 쪽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상하네. 링크, 제가 그 보둥 줬었잖아요. 아니 소라. 네. 근데 좀 안 좋을 때 온 것 같아. 야. 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도 못 올라가. 됐어 우리. 일단 모브한테 죽을 거야. 지금 비가 와가지고. 현실? 테라리아. 테라리아 씨. 왜냐면 지금 현실도 비가 오니까. 아하, 운동면은 비 싫어하시나요? 응? 썩고 하지 않나? 아, 파일러 내놓으니까
집에 파일럿 해놓으셨나요? 어? 어? 보석상 왔는데요. 진짜 뭐 있는 게 없네. 아직 초반이니까. 여기 왼쪽이요. 맞냐고 이거. 지금 기분 좋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하늘섬 다 털었어요? 아니 하늘섬 마커 다 찍어놨거든? 아니 그 마커 네. 찍게 하는 템 썼거든? 네. 가서 먹으면 그 마크만 찍어둔 거죠? 어 그럼 마크만 찍어둔 거. 근데 솔직히 하늘섬 가서 뭐 먹을 거 없을 것 같은데? 그 날개 먹을 수도 있어. 나 텔포 좀 사서 살려줘. 네. 어디? 아, 이거 크림슨 아니에요? 맞아. 크림슨하고 오염된 바다하고 붙여져 있어 지금. 아. 아. 아 이러면 안 돼. 오염된 바다 몹이 나오면 안 돼. 킹슬라임 그 소한템 만들었어요. 일단 뇌 원트 해보죠. 뭐야 이건? 뭐 이런 상자도 있대. 햇볼즈 좀 다 설치해볼래. 왜 이렇게 그래픽이 깨지는 거지? 그 오염된 바다 근처라도 그런가? 아 근데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뭔데요? 아 저 집 가서 폭탄 좀 갖고 올게요. 여기 뭐예요? 그래서 그 어? 여기 뭔데요? 가운데 있는 여기 그냥 장식. 맞기는 뭔가 죽은 무언가를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니 왜 나무래요 이거? 나무인 거 좀 많이 따치네. 흰색 나무인가 보지. 아니 그러니까 했을 거면은 뼈 블록 같은 걸로 하든지 하지 왜 나무로 했대요? 좀 많이 따치네. 나도 뭘로? 아 뭐야 닥터 왜요? 캠 모임? 씨발 지나가던 집새끼 버튼 한번 클릭 잘못했다고 캠이 터지네. 목소리 녹화 중이다 조심해. 확인. 아 뭐 욕을 하든 뭐든 네, 하든 상관은 오늘, 없는데 오늘 플레이 해볼 거는 어떡이야 헤라디아 칼라미티 모드인데요. 왜 내 채널인데 님이 속이야? 아, 저라도 소개를 해야죠. 안 그러면 님이 소개도 안 하잖아요. 유튜브를 할 거면은 좀 더 이렇게 딱 열정적이게 패션을 가지고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와, 페라리아 사포수 리트. 그러니까 페라리아 사포수 리트 나오고 있다. 우수 아닌데 해야죠. 울트라 마제스티 칼라미티 모드 하면서 사코스의 테라리아 칼라미티 정복기 막 이런 이제 걸로 제목에다가 해야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나보다 못하면 딱 이제 접으세요 하면서. 네 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못하면 테라리아 접어야 합니다 막. 접어놔야 돼요. 바로 그냥 선제 도발하는 거. 99%의 테라리아 유저들이 모르는 사실 이러면서 입닥 해야 된다고요. 자 어지러운 지금 센스네요. 티가 몰랐어 그래 내가 보기엔.
여기는 보스 몬스터가 아무 장소에 빨간 화살표 존나 크게 그려놓고 있답니다. 99% 헤아리아 유저가 모르는 사실을 하면서 충격적 붙이고 나는 어그로를 끌려고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만 알면은 헤라리아 다 닥쳐. 뭐라고 해야 그래서, 되지? 미트 그래서 뭐가 딱 당할까? 크로 그거 됨? 어? 인잡. 어? 크로 인잡 됨? 아니야 안 돼. 아니 저희 근데 버프는 빨았어요? 더 풀라고 푸스 농빵 바디 어? 했으면 풀라고 닌잡에서 호환을 만들어야지. 없는데? 이거 어차피 한번 얼마나 센지 소환해본 거라. 님 그거 알아요? 응? 저 크림슨 키 먹었어요. 씨발 그게 왜 또? 그게 뭔데? 그 상자에 있던데요. 아 그거 무조건 주는 거. 그거 무조건 주는 거. 크림슨 요거 그것도 먹었어요. 그 데미지 올려주고 디펜스. 아 테라리아도 멀티가 됨? 뭘 애초에 네. 멀티로 놓는 게. 아 나도 그럼 테라리아 살까? 아 근데 네. 로보톰이 재밌어 보이던데 난 로보톰이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거 해. 테라리아 얼마지? 블루? 핑슬라임 소환해도 돼요? 소환해? 네 한 만원 할걸 테라리아. DLC 없음? DLC 필요 없음. 얘는 다 무료. 뭐 킹슬라임 잡고 있네. 킹슬라임 개 허접임. 그 고기벽 잡음? 고기벽 한탄까진 아니고 좀 나. 아 그 다른 유튜버 보니까 막 테라리아 존나 잘하던데 막 칼라미 죽이고 1차로 얘 잘하던데. 아,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게임이구나. 저희 요것도 칼라미끼에요. 아 칼라미 칼라미끼가 그 일반 테라리오보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렵지. 네. 아야 테라리아 근데 죽으면 아이템 다 떨어지던데. 그거는 그 사람 변태 같은 걸 한 거고. 맞아요. 아 원래는 막 뭐 금이랑 원래는 돈만 떨어져. 아 돈만. 그 템 다 떨구는 걸로 칼라미티를 했대요. 와 진짜 변태 변태인데 변태. 미디엄 포 칼라미티. 바이오엔인데 뇌절은 아닌데 변태인데. 아시겠어요? 디티님 방송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나는 게임을 재밌어. 난 애초에 방송 하려는 게 공략으로, 아니야. 공략으로 이제 그랬지? 크로 님잡 배치하겠습니다 하면서 구독자 어저 크로에 쭉 농빵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둥아리 막아버리고 싶어. 킹슬 잡았으니까 그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님. 응? 요거 크림슨 요거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 근데 프로필 있단... 그거 뭐임? 응? 리지널 캐릭터인가? 프로필 그 디코. 뭔 소리야? 디코 프로필 그 회사 오리지널 캐릭터요? 어 리트. 아 지금 해놓은 거 프로필? 응. 제 그런 거 같은데. 딱히 그냥 캐릭터 그런 거 없는? 그냥 낙서한 거야. 그럼 저걸로 이제 의상이랑 헤어 그린 다음에 쭉 몸빵 리트 크로에서 보다 하면서. 아, 너 마이크 차단할 거임. 리트를 이제 크로로
체험하세요 하면서. 너 마이크 차단할 거임. 아니 와. 그래서 리트님 양심 보소. 요거 그 그거 할 거예요. 그 아 리트 데미지랑 데미지랑 님 리트한테 마이크 차단 프로브라 하세요. 나 궁금한 거 있어.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나 그 뭐였지? 그 모드 있잖아. 못 쓰는 거 사람들이 대부분 1.5 강제 호환 시켜가지고 하자는. 응? 아까 그 어바웃 파일에 그거 있잖아. MXN 거기에서 그냥 1.5 붙이면 1.5 호환이 되잖아. 일단은 그 호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좀 많이 불안정한가? 불안정하고 자시고 코드가 구현 안돼 있으면 아예 작동을 안 하지. 그거는 그냥 1.5라고 그 가면을 씌운 건데. 그냥 그거는 표기예요, 표기. 그 개발 그 모드 제작자가 1.5를 지원합니다라고 표기를 하는 거일 뿐이고 실제 모드 제가 림자 관련이 없어요. 림잡 1.5? 제발 내 앞에서 닌자 얘기 좀 하지 마. 닌자는 뭔 얘긴데요? 닌자는 림자. 아 림자. 난 또 닌자라는 줄 알고 뭔 닌자 이야기라고 이제 라고 앞에서 닌자 얘기라고 이제 시작을 깨버린다는 게. 내가 잡음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강제로 화해시켰더니 모드가 터진다. 아니면 씨. 그냥 내가 보기엔 그 좀 간 MXL로 이루어진 그냥 간단한 거는 XML이다. 아 XML 어떻게 부르든 알바노. 아무튼 그 간단하게 된 거는 그걸로 1.5 그렇게 박아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복잡한 건 안 되는 것 같더라. 그 되는 거고 뭐고 그냥 1.5 박았는데 된다는 건 1.5 안 박아도 1.5에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냥 표기라 막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도 우리 떠 되긴. 안 뜰 수가 일단 없어. 일단 헤어들은 그 뒤진 것들 다 1.5 박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헤어는 되지. 헤어 같은 거는 그냥 조금 보기만 해도 오류 없이 쓸 수 있어. 아, 잡 1.5 얼른 넣었으면 좋겠는데. 1.5 나왔긴 한데 부가 모드가 안 나와가지고. 아, 그 의상 모드도 그러면 1.5 박으면 되나? 의상 모드? 의상 모드? 아니, 의상 모드는 좀 해야 돼. 아, 의상 모드는 좀 해야 하나? 저희는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애초에 그 모드 그러니까 모드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그 호환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원래 게임판 자체가 코드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냐에 따라서 그 이게 마이너한 체인지면은 근본적인 틀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하면서 그 파이난이 뭘 바꿀지를 모르니까 이게 어떤 모드를 그냥 스크립션을 바꿔가지고 이게 호환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딱히 다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님 사막 파일런 샀어요? 아니요. 저 아무래도 저 사막 앞으로 파일런 옮겨야겠네. 그 사막 한번 가서 파일런 파는지만 봐줄래요? 네. 팔면 살 수 있으면 사고 못 사면 말해요. 아무튼 모드들 그런 거는 의상 모드 같은 거는 호환시키는 거는 막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패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느냐지. 모르니까 매점 모르니까 모르면 찾아봐라. 어려운 편 아니니까 어려운 편 아니니까 찾아보라고. 그냥 진짜 텍스트 수정이니까 XML을. 아 의상 모드 1.5 올라왔는데 그럼 할 필요 없겠다.
방금 1점 올라왔어. 게으른자가. 근데 다른 모드 그런 것들 대부분 왜 1.5를 느리게 하지? 아니 모드가 유기된 건가 아니면은 그 그런 건 보통 어려운 건가? 아니 좀 그 지금 어노말리 나온 지 몇 달 됐지? 1.5 나온 지? 모더도 사람이야 새끼야. 1.5 박아줄 수 있다는. 그리고 C샵 같은 거 쓰는 애들은 쓸 수도 있지. 아 맞아, 여기 마호가니 새길 수 있잖아요. 여기 밑으로 가면은 대형 벌집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대형 벌집 있고 거기에 그 여왕벌 소환하는 그 그것도 단뜩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그거 있어요. 플랜테라 아레나. 아 저게 무슨 모드에서 추가된 거지? 저거 팔라미티요. 팔라미티에서 따로 그냥 여왕벌이랑 플랜테라 잡을 장소를 마련해준 거예요. 어 그럼 여왕벌부터 잡을까요? 네? 여왕벌부터 잡을까요? 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왕벌이 더 큰가? 아 여왕벌 아니, 아닌가? 여왕벌 잡을 만한가? 여왕벌 원래 그냥 막 따로 책이 된 건 아니었던 걸로 안. 아니 근데 지금 한번 와보실래요? 요거나 한번 잡아보자. 백스 한번 타세요. 요거나 한번 잡아볼까? 저거가 뭔데요? 그 프로포지기 그렇게 돼요? 프로퍼레이터. 아 프로퍼레이터죠.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 솔직히. 빡세지 않나요? 이거 보고 과일 줬어, 과일. 음식 하나라도 먹는 게 좋아. 아, 마크 또 내가 더 안 주네. 프로피탈 잡으면 돼, 안 잡아도 되거든. 마크 쪽을 왜 이렇게 지지지? 마크가 뭐랄까 공장 그런 거 공장이 뭐랄까 행성이 행성 단위가 좀 오래한. 프로피탈 잡으면 하늘색 스폰 되잖아. 하늘색인가? 전공색인 것 같아. 아, 네. 그거 곡괭이 만들면 활성 캘 수 있어. 스폰 된다기보다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스폰 돼. 스폰 되고 목표 나오고. 그 원래 있는데 그 보스 삽니다. 아 그치? 그렇게 치면 그렇게가 맞지. 맞으니까 너무 아픈데 이거. 인포션 있어요? 너무 루즈한 포션이에요. 네. 좀 떨고 줄 수 있나? 야, 포션 하나도 안 친다. 오호. 오케이. 아야. 마크 조심해. 맞으면 존나 아픈데. 막 빡센 편은 아닌데 맞으면 너무 아프다. 슬슬 쫄다고 저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안고 나오지 않니? 그렇게? 아 나 왜 손 맞지? 어? 대시를 써. 아 대시가 있구나. 멀쩡한 대시 나도 뭐 하는 거야? 저게 원래 저렇게 아팠나?
판에 당했어. 오. 아. 플랫폼 하나 더 깔아야겠다. 그래서 아 맞아 맞아 그거 물어보려고 했었다. 리트리님 그래서 이거 쓸 거예요? 요거? 응? 어? 뭐? 유명하면 안 씁니다. 응? 요거 그 제 인벤토리에 있는데 인벤토리 있어도 작동이 되더라고요. 아 방어력이 짧겠니? 네, 이거 님한테도 적용돼요? 18점목이 어이 저거 뭐야? 내가 잘못 본 건가? 저 있는데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뭐 왜 있냐? 그 아무튼 이거 버프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응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이거 아예 창고에다가 박아놓아야 되나 보네. 어? 그러면은 아누비스 석상 들고 있으면 들어오나? 봤을 때 어? 그러네? 봤을 때 들어오네?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봤을 때 인벤 들고 있어. 나도 들어야 되나 보구나. 아, 근데 저기 가는 게 일인데. 저래서 사막 파일런을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사막 파일런 샀다 했죠? 네. 그러면은 아 일단 저기 가든야. 뭐지가? 아, 파일런 이게. 설치해놨어요. 아, 예, 그 떼서 해보세요. 네. 이거 사막 판정 맞아요 여기? 여기? 여기 말고 한참 뒤에. 스켈레트론이 개 예박이지? 네? 스켈레트론이요? 여기 하나 있다. 네. 걔 쪽에 있어봐요. 아, 여기도 상황판정 아니. 보고 있어요. 나 이거 타일런 설치만 좀 하고 올게. 네. 그게 유저가 주변에서 떨어지면 디스폰 돼버리더라고. 누가 갔나? 저 파일러는 쓸 수 있는 파일러이. 사업자 공성전하고 있었어요. 어때요 제 파격 제 구경. 빨리 와서 여거나 써봐. 어이 혹시 일이나 해 같은 건가요? 그건 좀 생각 못 했네. 생각했어야죠. 아, 왜 마우스가 손에 안 있지? 왜 이렇게 마우스가 손에 안 있을까요? 랜드를 하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에 잘 익었는데. 나 왜 죽었지?
님 근데 저번에 쿠텔로 눈 잡았을 때 뭐 화로 하나 얻지 않았어? 네, 뭘로 써요? 이게 더 센가? 왜 데미지 막 이렇게 센 걸로 하는 거야? 일반 화살 쓰는 게 낫나? 아이 씨발 뭐 보이지가 않아. 일반 화살 쓰는 게 낫고? 그래요? 너 광틀 화살인데. 아. 배경이 빨간색이라서 저게 쏘는 게 안 보여. 그래요? 임꺼 그거 막 이펙트 막 들어갔어요. 포스트 프로세싱 막 잔뜩 들어간다. 오, 나 죽는다. 아닌데 나랑 비슷한데. 아이 거참 잘 해봐요. 보이지 않아. 배경을 꺼내볼까 좀. 아이 저랑 비슷한데. 아, 이거 방패. 아, 방패 원래 무적 있지 않나? 응? 아니야, 그 방패 무적. 그래요. 아이 저거 진짜 뭔가 안 어려운 것 같으면서 어렵단 말이지. 너무 오랜만에 칼라미티에서 그래요. 어두워서 판이 안 보인다. 저거 좀 잘 잡아봐요. 엄마가 쉴때 안 맞는 거. 뭐 다 잡았나? 해치웠나? 아니 한 번 더 나오잖아. 근데 솔직히 잊을 뻔했네. 아 얘가 진짜 이건 디오가 인페르눔 디오가 타고 나서 그런지 약간 지렁이는 이제 이름만 해도 스킬이잖아. 칼라미티가 생각해보면 지렁이 보스가 많아요? 아니 진짜 지렁이 보스 그냥 랭만 오지게 걸리고 데미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작자 입장에서 만들기 쉬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
네, 청공성 알고고 집 가야지. 이제 하늘섬 가죠. 필요 없는 건 좀 팔고. 어? 그거 제가 드린 거 가지실래요? 엔진 세네. 머스킨 써야겠다. 소환템 써야지. 아, 밀리 데미지 레인저를 해야 되나? 진짜 백내선날 레인저만 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번엔 활레인저 해봐. 그럴까요? 활레인저 마침 모드도 넣어놨으니까 제작법에서 앞처리 그거 한번 찾아서 봐봐요. 재밌는 거 많아. 이제 총공석 있는 하늘섬까지 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모드 이름이 보호 모드라고 적어놨을까? 응? 모드 이름이 어떻게 보호 모드일까요? 뭐가? 마찰이요. 아. 생각해보면 우리 체력 180밖에 안 된다. 네. 지금 피 몇이야? 저도 180이요. 나 200이야. 어, 하늘 올라와. 랩 한번 타봐. 마침 라스 페살 두 개 있네. 이제 뒤집 것 같긴 한데. 제가 대공포 역할 해드릴게요. 오, 저 슬라임 많이 나면 좋은데? 쟤네가 청공석 떨고 있었어. 쟤네가 청공석 떨고. 총 몇 개 나왔지? 저 34개 있어요. 많이 필요해. 그리고 이거 성공서 쓰려면 합비 날개도 필요해. 어? 어, 얘네 날개 나온다. 날개 먹었어요 저도. 그치, 그때 많이 먹을 때잖아. 자, 아, 아파요. 지금 모나를 쓰고 있는 거야? 네. 무슨 날 쓰고 있는 거야? 그 코틀루 눈 활이요. 아, 발사속도 또 빠르네. 거기에 강철 화살. 이미지도 괜찮구만. 근데 이게 강철 화살 쓰니까 그 관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원래는 반품 됐어? 나무 화살 쓸 때? 네. 나무 화살 쓸 때는 그냥 눈깔 날아가는데 이거 강철 화살 쓰니까 속도도 느려지고 관통도 느려지고. 오 갑자기 원래 이런 속도는 뭐 별 차이 없는 생각보다. 갑자기 편두통 이게 지겨운다. 나 이제 가는 건가? 어. 아 이게 데미지 자체는 좀 높다. 내가 죽으면 내 스팀 계정을 땅 속에 묻어줘. 아 그래 어째 양도 안 돼. 얘기랑. 님 파밍 좀 하고 있어봐요. 어 왜 왜? 요거 배너 인벤에만 있어도 적용이 되는데요. 어 그 편의성 못 때문에. 파밍 좀 하고 있어봐요. 나 집 가서 이거 제로 체크 좀 하고 올게. A few hours later. 스카이 글레이즈 요거 떴다. 아. 죽으면 안 돼. 나 사람을 사지에다가 몰아놓고서 보면 안 된대. 아 오늘 동생이 휴가를 나 마지막 전역전 휴가를 나왔기 때문에 맛있는 걸 사줘야 하는데 동생이 뭘 먹고 싶어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치맥을 합사합니다. 동생이 술을 안 좋아해. 콜라 사줘야 돼. 치콜. 콜라 못 참지. 사실 술을 안 좋아한다면은 술의 가격이 문제인지 안 문제인 게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사실 사람이 술을 안 좋아한다면 술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아니지 정확히는 사회생활을 얼마나 해봤는지를 먼저 가늠해봐야 돼. 왜냐면 사회생활을 하면 술이 생기게 돼. 이거 리트리님 근데 이거 에어리얼 라이트 장비 만들 때 하늘섬 블럭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 그거 상인한테 살 수 있지. 아 그래요? 이제 롤 하면서 보전을 하면 성대 챔프들이 무조건 스킨을 끼고 나온다. 난 그게 너무 좋다. 뭐 약간 말하는 말투가 그거 같았어. 왜냐면 그는 비에고를 쓰거든. 그거 말하는 거지. 뭐가 먼저 죽으면 먼저 가 있던 뭐가 마중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난 그 얘기를 참 좋아한다. 님 그 뭐지 페이커 그 등골 에디션 그 어? 아리 그거 없어요. 아니 그거 무료, 무료로 쓰는 법 있잖아. 무료로 아? 쓰는 법 그게 왜 있어? 신이 비에고 하면 됨. 비에고 네. 그거 뭐고 아 비에고 실하냐고. 비에고 해가지고 아리만 죽여. 제로 모질라서 못 만들어왔어. 네. 아 근데 난 롤은 별로 이제 하피 깃털도 늘고 배가 많이 모자라요. 아니 지금 걔 몇 개 있어요? 방물 몇 개 있어요? 138개요 몸통 만들어올 테니까 좀 줄래요? 난 이 난장 한번 처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템을 달라고요? 네. 잘 알아서 받아. 아, 여기부터 처리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걸 못 피해? 할 수도 있지. 왜? 깃털도 가져. 아, 깃털을 안 가져가요? 어, 깃털은 여분 많아. 내가 아니 나도 많이. 웹폰 메모리 여분 뭐예요? 나도. 모르겠다. 저거 모드 어디 거예요? 스타워 모드 템이라는데. 아 저기 보면은 뭔가 있긴 할 텐데. 아 곡괭이 하나 조졌어. 그럼 게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왜요? 갈고 만들었어요? 아니
셋이 거지같이 뭐야. 나왔어. 사토시 죽어가지고 다시 텔로 복귀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는데. 여기. 아. 아니 미드 발판은 또 뭐야? 어디 구간이에요? 미드 발판요? 세상에 이런 녹음본 미드가 있나? 녹음본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병신 같은데. 이게 사실 진정한 시즌에 어울리는 유메타가 아닌가? 아 저 시루모 쪽 한번 갔다 와야겠네. 이제 말파가 한 3킬 정도 먹으면 지옥인다. 말파 근데 말파 저거 AP겠지? 아니, AP면은 저게 딱 한 대가 모자라서 없다가 Q를 바로 때렸어. 저기 뒤에 뭐 있는데? 우와! 그 맞음? 네 코신 그 뒤에 그 하트 먹었어요? 네 하트 먹었어요. 두 개 다 먹었죠? 아 근데 이건 럼블이 좀 멍청한 네. 것 같은데 과열도 아닌데 굳이? 하지만 쟤네 부직원. 아 내가 곡괭이를 안 줬네. 딸피의 눈이 멀었죠 그냥? 그 천공색만 캐고 주러 갈게요. 네 애쉬가 애쉬를 잡고 저희 그 하늘 그거 털었어요. 하늘 드레인. 응? 그 하늘에 있는 드레인. 아, 아 안 털었어. 저 인벤 정리 좀 하고 왔어요. 네 인벤 정리 하고 와요. 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어차피 밧줄 타고 올라갈 수 있잖아 거기. 아 올라오기 귀찮잖아요. 그치. 아 아니 아 근데 어차피 여기서 다시 못 올라간다. 난 솔직히 롤보다는 레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어차피 다시 올라가셔야 돼. 훨씬 한번 레식은 그래도 혼자 잘하면 잘할 수 그 이길 수 있잖아. 아 뭐 그건 맞긴 한데 롤은 좀 팀동이 많으면 이기면 혼자 잘해도 캐리언 캐릭터 아니면 못 이기잖아. 그리고 캐리언 캐릭터 롤은 웬만해서는 그 뭐 같아요. 상대가 CC기 많으면 캐리 못하지 않나? 그러게 나도 모르겠네. 냉간하면 그렇긴 한데 요새는 좀 더 같아. 저 위에 하늘선 걸려왔는 게 CC 많건 적건 밧줄 좀 있어? 아 저거 보심? 야 보시네. 아 님 근데 부산한테 지금 지는 거임? 어 이걸 안 갔다는데 어떡하. 지금 갔다 와야 돼. 아, 나 순간 저거 유저인 줄 알았네, 진짜. 무시했네. 뭐 또 이제 스킬 든 거. 뭐 또 이제 스킨이 있어. 야, 근데 보스한테 따이는 사람은 뭐야? 그냥 무리하다가 따이는 거지. 근데 3대 쓰면 좀 심한데. 이건 좀, 내가 보기엔 좀 병이야. 아니, 솔직히, 이제 롤 해본 경험이 있는, 어? 사람으로서. 케일 대 카시오페아 구도인데 케일이 왜 3킬이나 따이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뭐 나왔나요? 아 이거 지가 못 사려가지고 죽은 거겠지? 막 미니언 욕심내다가 무시라고 애초에 보스 상대로 케일 들고 온 것부터 좀 보이긴 해. 초반에 썰어먹어야 되는데 케일이 굳이 들고 온게 이상하다. KDR이 상대에서 나와서 뛰어갔는데 확실히 KDN부터 나리아 스킨들이 원래 이쁜 애긴 한데 아니 근데 솔직히 그 페이커 그 50만원짜리 그거는 좀 많이 오버 아니? 50만원은 좀 많이 써먹긴 했는데 심지어 솔직히 이게 우리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 새끼들이 이제 롤 걔네 라이엇 걔네가 그 전에 전설이었나 롤체로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맞지. 그거 이제 어 롤도 통하겠네 하면서 자기네들이 뭔 개차게임인 줄 알아 걔네가. 나중에 뭐 돌도 나오겠다 어 아 1돌 하면서. 근데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막 신화스키 그런 거 천장 있는 거 아 천장 있지 거기는
아 근데 솔직히 그거 다른 게임처럼 막 몇 1퍼 3퍼도 3퍼도 아니고 0.0 퍼는 못하지 않나? 나는 진짜 우리 얘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음. 애초에 게임 자사가 뭐냐 게임 대부분 다 개짝퉁 게임이잖아. 이거 맛있는 거 없어요? 응? 아 나 또 시루머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럼 맛있는 거요? 없어. 아 근데 롤 닥터씨 그 롤 좀 요즘 많이 심해진 것 같지 않나? 발로란트도 어? 좀 팀4랑 그거 섞은 느낌이고. 아, 혹시 저 캡플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뭐. 그리고 이번 저번에 그 테스트 했던 그것도 땡? 철권이랑 길티기어랑 짬뽕 키나던데 얘는 뭐 창작을 안 하는 것 같은 내가 보기엔. 에테르 뭐요? 에테르가 아니라. 에테르인가? 그 쉬머. 아 쉬머지. 그 에테르 지역 이름이 에테르였던 거. 솔직히 뭐 재밌기라도 하면은 인정하는데 그냥 얘는 자기네 IP를 너무 고평가하는 것 같아. 약간 대충 만들어도 빨아주니까 그렇게. 아 그 뭐지 국권 몬스터처럼. 그리고 애초에 얘는 진짜 중국 게임이잖아. 중국에도 이제 대놓고 자기네 나라 게임이라고 열심히 해주니까 자본력도 건져줘. 야 싼다. 뭐 페럴드처럼 재밌으면 뭐였지? 와 무빙 보소. 네, 이게 잠무빙이란 거야. 아니 저거 쟤네 왔다 갔다 딸깍딸깍 넣어서 개 무섭다니까 잠무빙. 그냥 미니언이랑 어? 최선을 언제나 최선을 다하잖아. 오음. 근데 카시오페가 너무 병신이어가지고 못했다. 말파이트 쓰면. 솔직히. 해외 쪽에서 슬슬 롤 다시 열광했다가 다시 식던데. 네. 근데 거기 쪽 롤 인식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어서 원신이랑 거의 똑같지 않나? 인식이. 부셔놓고 왜 템을 안 먹어? 아니면 원신보다 더 나쁠 수도 있지 인식이. 원신은 그래도 좀 유명한 10도 게임인데 요거는 유명하긴 한데 좀 많이. 아니 제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었어요. 애초에 해외 애들이 보타나 히오스 같은 거 하기엔 너무 시대가 많이 변했지. 기억을 안 걸려주네. 그리고 요새 히오스는 어디까지 히오스는 솔직히 가끔 해야 되겠어. 히오스 자주 하면 진짜 하다가 준다. 아 근데 히오스 좀 난 재밌더라 히오스가. 어? 가끔해. 그 경험치 공유가 좀 빡시긴 해 솔직히. 말리면은 진짜 복전을 못하고 끝도 없이 말리지 히오스는. 아 근데 내가 보기엔 그게 롤보다 더 실력을 입증하는 건가 싶어 솔직히. 초반부터 잘한다는 게 그거잖아 결국엔 실력이잖아 그것도. 초반부터 안 말린다는 게 내가 보기엔 히오스가 좀 더 프로 쪽에 가까운 거 같아. 롤은 좀 병신 같은 게 좀 많아. 근데 옵치가 왜 망했더라? 잘 만든 게임인데 요즘 봐서 왜 망했냐고. 변화가 없잖아 아예. 그러네. 안 변화. 아 맞다 패치를 존나 안 했지. 패치 안 하는 것도 전도가 있지. 그걸 그냥 갖다 버렸잖아. 아 염증 맞았어. 솔직히 업데이트만 자주 했으면 오버워치가 진짜 잡다 한 말도 볼륨 좀 낮잖아. 지금까지 수명 없지 한 영웅 한 50명 넘어가고 그랬으면 존나 갖게 될걸? 물론 밸런스 패치가 가깝겠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는데 물 들어올 때 노를 안 줘. 대전도 카운트하고 있었어.
우리 이제 헤스톤 캘 수 있는데 헤스톤 캐러 가실? 아니면 뭐 잡을 수 있나? 어? 행상인 왔었네. 아 행상인 잡았어야 돼. 아 그러니까 구블린 뜬장인가 와야 되는데. 구블린 팀장이를 아 선수 이름 팔아 가지고 막 50만 원 해야지. 너무 비호감이다. 사실 선수는 제가 돈을 아무지게 아니 캐리어를 쌓은 것도 아니고 물론 막 장 캐리어 쌓게 해 주는 기반이 되긴 했는데 캐리어를 자기네들이 쌓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 푸신 그리고 이제 부츠 만들 수 있어요. 네. 자기네들이 뭐 T1도 아닌데 막 뭐 팔아먹는 거 보면 좀 역겨. 아니 내가 보기엔 한 페이커한테 50%나 한 70% 들어가면 인정해. 그럼 거의 후원급이잖아. 뭐 후원한다면 막 먹을 수 있어. 근데 그냥 루비 100% 다 먹어버리면 나는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 뭐 막 예전처럼 뭐 일부 수익이 어? 기부된다고 한 다음에 이거 끼시? 이동수 도친 것 때문에 싸긴 해도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있잖아 그거도. 물론 내가 산다고 막 솔직히 막 그거 스킨 리뷰 보는데 막 와 엄청 좋아요 막 이런 거 보면 좀 영혼 없더라. 스킨에 그냥 돈 받았으니까 이를 샀는 느낌. 솔직히 그냥 자기가 후크즈 됐으니까 어떻게든 좋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지. 왜 한 번 더 원트 해볼래요? 솔직히 퀄리티만 따지면 캐리의 아리 이게 한 솔직히 그리고 올스킨이 그거 못 따진다는 게 존나 에바 아니에요? 올스 1000만 원을 추가하는 지금 하면 한 1500만 원 아니에요? 그치 존나 레전드 게임이라니까. 이거 부츠 뭐로 만들면 됨? 부츠? 그냥 일반 부츠는 되지 않나? 뭐 또 그리고 이렇게 막 한정 판매 해놓고 또 나중에 또 재팔할 거야. 아 어차피 땜장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뭐 할 수가 없어. 그 막 초월급 저거 리얼 초월급 그 등급을 낸 걸로 봐서는 재팔을 쳐놓고 재단을 하거나 할 수도 있어. 지금 초월 스킨 뭐 있지? 막 뭐라 해야 되냐? 초월 뭐 있더라? 초월 이즈리얼, 어, 펄스건 이즈리얼, 막 크로마 해가지고 초월급 크로마 고지라. 솔직히 롤은 좀 안가? 완전 진짜 못 갈 거. 저 플랫폼 좀 볼게요. 네. 펄스건 수명 한 얼마나 남은 거 같아? 난 진짜 5년 못 갈 거 같은데. 지금 같은데 한 번 더 하면 될 거 같아. 아니 자기가 뭔 원신인 줄 알아 얘는. 원신은 정말 50만 원 아니에요. 한 천당 하나에 원신. 아 그거 막으면 안돼. 왜요? 보스 서원에서 알아서 될 것 같아. 아 참. 그래 원신 1천장이 거의 46, 48만원인데 그럼 1천장이랑 같은. 그래도 원신은 1%다 그러잖아. 확률형 게임이니까 천장이 아주 뭐 한 10만원이나 20만원에 근데 이거는 그냥 기다리잖아 대놓고. 아 솔직히 난 그 롤체 행복 때부터 좀 역겹긴 했어. 0.0 뭐야 그 신화 스킨 20만원에 천장인데 20만원에 천장인데 그
때로 기억하는데 형이 씨발 대놓고 신장치라는 거. 플랫폼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낫나? 일단 해보죠. 저희 그냥 소한템 만들면 안 돼요? 그 지도가 좀 귀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버섯 가루하고 뼈. 버섯은 몇 개 캐는 게 있지 않나? 집에 아마 몇 개 있긴 할 거야. 내가 보기엔 롤 하는 얘들은 그럼 내가 한번 집 체크해서 만들어 갖고. 롤 하는 얘들은 일본이나 네. 중국 못할 자격 없다. 없다고 봄 솔직히. 재료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크림스 무언사 좀 잡아줄래요? 걔네가 욕하기엔 좀 많아. 이만한 구멍은 언제 또 파셨대. 난 롤 막 오랜만에 막 우르프 같은 모드는 진짜 재밌더라. 우르프. 뭐 판 게 아니라 벙커버스터라고 판 쓴 거. 그럴 것 같았어요. 약간. 어, 님 프로퍼레이터 음? 하나 또 나왔어요. 네, 또 잡을 필요 없지 않아? 아 이미 잡았었 아 이미 잡았었구나. 왜 그래? 아까 잡았잖아. 약간 나이를 먹어가지고 치매가 왔나봐요 좀. 내 같은 소리 하네 씨. 전이나 먹었고. 그러면 이미 루 이미 리트는 그러면 기억 상실적인 걸렸어 나이로 따지면. 응? 아 코시가 나보다 나이 많은데? 그래? 네? 말이 안 되는데. 리트 열려. 아닌가? 아 아니구나 내가 더 나이 많구나. 아닌가? 저 02년생이에요. 아 02년? 1살 차이밖에 안 되네. 01년생이신가요? 그치? 봐봐 벌써 리트 치매 증상 오잖아. 아, 나 애초에 근데 저 엄마한테 나이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만들 수 있나요? 저한테? 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테라리아 멀티는 공식에서 지원해줘? 어 공식에서 네. 지원해주는 거야. 특별가 아, 73개나 있네. 없음? 어? 아 리멀드는 왜 멀티 없어? 리멀드는 애초에 멀티를 상정하고 만든 게임이 아니라서요. 그니까 테라리아는 멀티를 상정하고 만든 게임이다. 리멀드는 멀티를 하려고 하면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타이밍이 저번에 막 그 1코어였나? GPU? 뭐 1코어 못 쓴다고 뭐 어쩌고 할 때 소환한다? 네 어, 그거는 관통으로 바꿔서 아! 아이고 관통으로 바꿔서 글로사여가지고 죽었네. 아 그래도 플랫폼 쌓아놓고 하니까 할만하네.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토틀루 눈 보상으로 주는 활이 그냥 다음 보스 잡으라고 주는 거구나. 오 그거 되게 후한 편이야 반통이. 성능이 반통인 거 보면 보다 성능이 좋아. 반통 끝났으니까 아 임페르넘 할 때 패턴 진짜 X같았는데 왜 이렇게 쉽지? 너무 쉬운데? 개 쉽네. 왜 이렇게 약함? 존나 약하네. 맞냐고 이거. 집 와봐요. 네. 바로 고블린 소환할 거거든요. 소환템도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네. 벌써 보스 다섯 마리 잡았어. 오, 오늘이요? 응? 아니? 이틀밖에 안 했잖아. 근데 생각해봐도. 아하. 하고 고블린 팀장이 딱 오면은
여왕벌 잡으면 되겠다. 왜 안 오네? 무서워서 너 안 오네. 반상 그거 뇌죠. 어? 반상 그거 뇌죠. 뭐? 그 단상 나오는 거 뇌 그거 아니에요? 뭔 단상? 뇌 액세서리. 님 캐릭터에 단상 뜨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단상이 보이는데. 어, 가보려고 할 걸? 보이셨는데요. 이미 보이는. 에어? 에어? 나는 단상이 안 뜨는데. 지금 벌써 스팀 끼고 있잖아. 빼봐요. 스팀이요? 스킨. 아. 이래서 단상이 안 나오는데. 아, 나 그러면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장착대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나 빼고 또 맞는 거. 아니 저 근데 님도 하나 만들어두고 싶은데 제로가 모질라. 아, 그래요. 노란색 구석 이름이 뭐였지? 토파즈요? 어 토파즈가 보여가지고. 아 그 마그니 매그니 모시기 그거 그거예요? 그 이동속도 보태주는 건데 이름이 광원이고 목걸이 같이 생긴 이동속도 그 곱하기 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 곱하기 맞아. 너 끼니까 생기는 거 같아. 이거는 맞겠네. 저게 좋더라고. 나 데미지 안 받는 모드를 깔았잖아요. 그러면 묶여 있을 때 데미지 안 받는 거를 안 넣어도 됐던 거 아니에요? 뭘로? 묶여 있을 땐 받았던 거 같아. 아, 잘 모르겠다. 받을지 안 받을지. 제발 이거 언제 끝나? 해 치웠나? 해 치웠냐? 아우 화면 왜 이렇게 밝아? 나 밝은데 으아악 어 한 번 더 줄여야겠다. 아 모니터 화면 밝기를 줄이니까 좀 나.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지? 여왕벌 잡아야 되나?
그러게요. 방금 전에 아 뇌 잡았었지 뇌. 님 내가 포션 30개 되면은 네. 그 무제한이라 했잖아요. 네. 이런 게 이거는 배너 넣는 백이고 배너를 들고 네. 그거에 좌클릭하면 돼요. 배너를 그 아이템 클릭한 상태에서 이건 포션 넣는 백. 포션 백이에요. 해당 아이템을 든 상태에서 우클릭으로 열 수 있어. 포션 다 집어 넣었는데 여기 뭐야지? 약간 집단으로 침해가 왔나봐. 맞아, 날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요. 네. 어, 만드는 날개가 더 좋더라. 파밍하는 거. 뭔가 지옥서 꼭 해야 되고. 아, 그럼 포션 사야 돼. 네. 알케미스트 왔다 하지 않았나? 네, 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왜 눈적이냐? 확실히 눈적이야. 포션 사인 불렀고 안 당하지. 뭐 해? 저 냄장이 있어요. 냄장이 찾았다고? 냄장이 잡고 있다고. 아. 뭐 희귀모 뜨는 그거 끼면은 잘 보일 텐데. 네, 그래서 헌터 먹었어요. 아, 헌터 말고 레이더. 친구. 그거 근데 그거는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주고 정확한 위치를 안 알려주지 않나요? 그렇긴 하지. 예, 헌터는 끼면은 예, 하이라이트로 다 보여주니까. 그렇지. 아, 그럼 이제 스켈레트론 잡아야 되나? 네. 성큰스인데요. 어, 조개도 잡긴 해야 되는데. 조개 나온 말이요. 네. 근데 성큰스에서 안 돌아다닐 건데. 너무 돌아다니기 힘든. 그건 맞아. 지옥석 갑반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되고 애초에 지옥석보다는 총공석이 거의 최종이나 마찬가지. 아, 그래요? 응? 하드모드 이전에는 이렇게, 원래 진행 속도가 이렇게 빨랐나? 하드모드 이전에는 뭐 없다. 피하자 슬라임 갓 정도? 슬라임 갓도 솔직히 별거 없지 않나? 그게 제일 최종이야.
왜냐면은 그게 흙에서 아니 그게 그 지옥 속에서 뜨거든. 아 그러니까 우리 슬라임 갓 잡아야 되네. 슬라임 갓 잡아야 되는데 집에 재료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저 미용사 구슬이었어요. 잘했죠. 쓸모도 없는 미용사. 지금 집 자리가 없긴 한데. 이 스켈레트로 안 잡아도 되긴 해? 제가요 라이브 크리스탈을 4개나 구했어요. 오. 님 지금 피 몇인데? 지금 피 240이야. 그럼 나 2개만 줄 수 있어요? 지옥서 한 800개 정도 펴고 그만 캘 거라. 벌써 600개 깼어. 엔다이 왜 안 보이지? 700개만 깔겠다. 쉬머 함정에 빠졌는데 그걸 또 타고 오시네요. 아 쉬머에 빠져서 쭉 내려왔어? 네. 아 택배사 좀 줄래? 두 개만 네? 주세요. 네 두 개 캐가 돼요. 자 내가 먹었다. 두 개 주고도 지금 여섯 개 남았어요 저. 어 그럼 저 하나 더 줄까요? 뭐 나왔어요? 어... 재생반지요. 집 박스에도 나와. 여기는 왜 입구가 용암을 차 있는... 나... 낙사... 낙댐 없지 이제. 날개가 있잖아 뭐. 어 님 좋은 소식. 뭔가요? 길을 찾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드릴 차 되게 좋아요. 아직 캐지 봐봐요. 용암에 없어지거든.
힐랑스가 있다. 아니 그래서 어, 팀이다. 팀인가? 댐당이 어딨냐고. 댐당이 안 보이잖아. 내가 쓸까? 이미 쓸래. 영암 또 빠지는데 한 세월 걸리네. 힘드세요. 내가 쓰라고? 네. 왜 한 번도 안 써봤다며? 뭐 배우고 있나요? 저 배우고 있는데. 어, 들어가면 안 돼! 저 생각보다 많이 아파. 어, 박스 먹어요. 박스에 거의 있구나. 저 인벤토리가 너무 꺾였어요. 그럼 상황 갔다 와요. 전에 발기다가 안 죽고 있었어요. 케이스 필요해요? 어? 오닉스 플레이트 필요해요? 오닉스 플레이트. 네. 그 가이드한테 한번 넣어봐요. 언제인가? 오닉스 플레이트. 팬토믹 아티팩트. 어 뭔데? 내용이 겁나 긴데 일단. 서머너 템이에요. 그럼 나도 봐요. 나중에 이미 서머너를 할지 모를 일이 될까요 그러면? 어? 될까요? 이거 용암에 안 넣겠지?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되네. 괜찮다. 나중에 해야지. 아, 그 연구실 안에 있는 거? 네. 진짜 나중에 쓰. 아무래도 뭐야. 콜더바스트 이후인데요. 그거 너무 멀어서.
아, B380 됐다. 이게 더 됐을래요? 모두 날 막을 수 없으셈. 제이돈 지령이 있잖아요. 어? 어. 제이돈 지령이. 아, 찾았다. 아, 드디어. 자업대 샀어요. 네. 그 랩 받는 거 템 넣어둘게요. 어. 어우, 드디어 찾았네. 박스 상자 영수 마련. 박스 업그레이드 했고.